네, 맞습니다. 그런데 난중일기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세계기록유산이라고 불러야 맞겠죠. 난중일기는 지난 6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적으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정해 보호하고 있어요. 난중일기는 지난 6월 19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답니다. 마침 여기에 이순신 장군님이 쓰신 난중일기의 원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와, 정말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님 친필로 써있는 원본인 거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함께 같이 가볼까요? 네! 자, 여기에 난중일기 원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와! 선생님, 그러면 이 난중일기는 네. 이순신 장군님이 어렸을 때부터 쓰신 일기인가요? 아, 그건 아니죠. 혹시 이순신 장군님이 어떤 업적을 세우셨는지 알고 있나요? 그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우신 장군님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난중일기는 임진왜란이 발발하던 해인 1592년부터 끝나던 해인 1598년까지 총 7년간 7권의 책으로 쓰여진 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난중일기를 읽다 보면 역사적 자료 가치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요? 이현아, 너 난중일기 읽어봤어? 아니, 말랑이를 한번 읽어볼까? 그래, 빨리 읽어보자. 이 책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글씨가 담겨있는 난중일기 원본이에요. 위대한 장군답게 글씨체 또한 멋지죠? 이순신 장군은 일기에 어떤 이야기들을 썼을까요? 읽겠어. 선생님, 이거 읽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난중일기를 읽어주실 교수님께 미리 연락을 해놨어요. 정말요? 네. 그럼 꾸러기 대원들 한번 나가볼래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금방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난중일기 읽는 것을 도와주실 노승석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난중일기가 세계기록유산이 되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세계기록유산이 된 데에는 역사적 가치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난중일기 속에는 이순신 장군께서 훌륭한 장수이시지만은 그 이전에 인간적인 면모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요. 인간 이순신이요? 네, 이순신 장군은 아주 위대한 훌륭한 영웅이셨죠. 성품 또한 충성심이 아주 남달랐고 부하들을 아주 잘 독려해 주셨던 아주 훌륭한 장수셨죠. 난중일기에는 이순신 장군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일화가 담겨 있는데요. 때는 1597년 9월 15일. 장군!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호들갑이더냐? 적선 200여 척 가운데 55척이 이미 우리 앞바다에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살고 자면 죽고, 죽고 자면 산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 사람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그러면 분명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알겠습니다, 장군. 이렇게 부하들을 격려한 이순신 장군은 다음날 13척의 배로 적군의 배 133척을 물리치고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답니다. 난중일기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아는 이순신 장군님은 칼을 휘두르고 전장을 지휘하시는 분인데 어떤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봐볼까요? 네. 계사년 8월 10일자 일기를 한번 봐보죠. 여기에 보면은 몸이 몹시 불편하여 종일 누워서 신음했다. 식은땀이 때도 없이 흘러 옷을 적시어 억지로 일어나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께서는 늘 밤새 고민하고 또 동료들과 작전을 계획하기 위해서 밤새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늘 힘드셨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되게 강인하신 분이었는데 듣고 보니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전쟁에 대한 얘기 말고도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같이 봐볼까요? 네. 6월 11일.